성경과 과학 60번째 강의입니다. 그분은 마취사이며 수술사이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취의 역사적 사실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잠든 순간 갈비뼈 하나를 도적맞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을 모르고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워 놓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 있기에 내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나에게 의사는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소리가 점점 흐려지면서 그 다음 어떤 일이 내 몸에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원이 내게 와서 말을 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은 언제인가요? 집 주소를 기억하시면 말해 주십시오. 등등의 별의별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본 일이었습니다. 깊이 잠들기 전 이야기는 내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을 위한 대화였고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의식이 회복되는 중에 정상으로 마취해서 깨어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대화였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 의사와 간호원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아담에게도 그러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을 읽던 자가 수술 환자의 몸에 메스를 들고 찢고 도려내는 일을 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사는 확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전신 마취제를 개발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마취사이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전신 마취사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외과 수술사였습니다. 그분은 어떤 메스를 사용하였는지 기록이 없으니 모르지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살로 채워 놓으신 것입니다. 전신 마취 상태에서 그대로 아주 잠들어 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제 마취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방대한 많은 내용에 방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다 실지 못하고 몇 가지만 말하고자 합니다. 마취제 역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취제의 개척자가 된
한 남자는 그의 이름은 윌리엄 모턴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로퍼스 롱은 이미 애트르 마취를 이용하여 8번의 성공적인 시험을 마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844년 웰스가 공개 수술에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탓인지 섣불리 자신의 발견을 발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직 에트르의 마취 효과는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상태였는데 잭슨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트는 에테르 연구에 돌입했고 몇 번의 시험 임상실험을 통해 에테르의 효과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846년 10월 16일 보스턴 매사추세츠 제너럴 병원에서 열린 모턴이 마취 공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흡입용 에트르를 사용한 종양 제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을 냈습니다. 모턴은 이날 마취의 개척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 마취약 성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풀 주사는 투여 후 체내 분포 및 대사가 빨리 일어나므로 단시간에 마취가 필요할 경우에 적합한 약물입니다. 또한 빠른 대사 속도로 인해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장시간 마취의 유지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마취 유지 시 마취 깊이의 조절이 용이하고 마취로부터 회복도 빠른 것입니다. 회복 시에는 의식이 명료하여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폴 주사는 정맥 주사용이므로 투여 방식이 흡입 마취제에 비해 간단하고 수술실 내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으며 신경수술, 이비인후과 수술, 자전, 제트,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레이저 수술 및 흉곽, 기도 수술 시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풀 주사는 기존의 정주용 마취제와는 달리 투여 전에 용매로 용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한 제제입니다. 보풀 주사는 향정신성의 약품이므로 의약품 관리에 주의하여야 함이 필수입니다. 이 마취약의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말 그대로 전신을 마취시키는 것입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1시간 정도 수술하고 4시간 넘게 회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취가 풀린 뒤에도 보호자는 환자를 잠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 숨을 들이키게 해야 합니다. 기침을 유도시키며 인공호흡기로 인해 폐 속에 쌓여있는 가래와 분비물을 빼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배출이 안 될 경우 폐렴 또는 무기폐라는 질병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혹 수면 내시경을 전신 마취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은 약물을 투여하여 고의로 필름이 끊긴 상태를 유도하는 개념입니다.
실제 시술을 받는 환자는 몽롱한 상태이며 의사나 주변 사람 지시대로 행동 및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필름이 끊겨서 기억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수면 마취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때 하는 수면 마취는 정맥의 마취제 프로폴폴, 미다졸람 등을 놓아 잠들게 함으로써 통증이나 불편한 기억을 없애줍니다. 전신 마취처럼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아닙니다. 마취 중이라도 가벼운 자극에는 반응한다고 합니다. 상계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홍기혁 교수는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취제 프로포폴은 동일한 용량을 주입해도 사람에 따라 반응 정도가 다른데다가 용량이 조금만 많아도 혈압이 낮아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위급 상황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2009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보고된 것을 보면 수면마취 사고 25건과 전신마취 사고 29건을 분석한 결과 두 마취 모두 호흡기의 부작용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마취 중 기도가 막히거나 뇌의 호흡 중추 기능이 떨어져 호흡이 안 된다면 전산소증으로 장기가 손상된 경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양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동훈 교수는 수면마취와 전신마취의 사고의 위중도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유무에 따라 전신마취, 부위마취로 구분하게 됩니다. 마취는 크게 전신마취와 부위마취로 나누어집니다. 전신마취는 정맥으로 마취제, 근이완제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를 잠들게 해 수술 중 각성을 막고 통증 등 불쾌한 감각을 없애줍니다. 근육도 이완시킴으로 수술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마취 상태에서 자발적인 호흡이 불가능하므로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씌우게 됩니다. 이때 기도를 통하여 흡입마취제도 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취약을 아무리 적게 써도 환자에게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면 마취 시에도 마취 담당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전신 마취 환자의 바이탈 사인, 호흡, 맥박, 혈압, 체온 등을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위 마취는 신체 일부만 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 합니다. 부위 마취는 척추 마취와 경막 외마취와 나누어집니다. 척추 마취는 뇌척 수액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 주로 배꼽 아래 하반신 전체를 마취하는 것입니다. 경막 외마취는 척추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 바깥의 아주 작은 공간에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여 가슴, 허리, 엉덩이만 부분으로 마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불만 통증을
없애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종석 교수는 척추 마취는 경막 외마취보다 마취 작용 시간이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반면 호흡이나 심장 기능에 부작용을 미칠 더욱 잘 체크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수면 마취제에 프로포폴 남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속출하면서 마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일부분만 마취하거나 뇌신경 검사 때 하는 수면 마취가 전신 마취에 비해 별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간단한 수술은 있어도 간단한 마취는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아무리 작은 용량을 써도 마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신 마취도 하시고 완벽한 수술도 하신 그분의 이 일로 인하여 현대의학계에서는 획기적인 연구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수술할 수 있도록 의술을 발달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의술의 발달은 여기 멈추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창조주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모두가 창조주를 대적하는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조용한 부름에 응하시고 오늘 그분을 꼭 만나시고 영접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